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예천적 2차 무인헬기 공동방제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유천면과 예천읍 고평리 일대 등 모두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펼쳐집니다. 무인헬기 공동방제는 이삭 도열병 방제 적기에 2회로 나눠 실시되고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예천군은 올해 600헥타르에 걸쳐 무인헬기 방제를 하고 내년에는 방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